다음 이슈 한번 얘기해볼까요? 네. 네. 다음 이슈는 요번 또 넷플릭스에서 모범가족. 네. 아, 우리 그 저기 박 부장님이 제 추천작이었어요. 박 부장님이 네, 추천하셔가지고 넷플릭스 모범가족 요즘 계속 뜨더라고요. 하정우래나 자꾸 하정우래. 하정우가 아니고 정우. 쓰레기, 정우, 쓰레기. 정우,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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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? 저부터? 네. 저는 뭐 나쁘진 않다. 나쁘지는 않고 좀 거슬리는 건 있다. 장점 단점 하나씩만 먼저 얘기하면 많은데 장점 하나는 진짜 이건 우리나라 그 저기 심의위원회한테 얘기하는 건데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. 아 좋았다고? 너무 좋았어요.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걸 블러 처리 안 해서 좋더라고요. 아 그렇지 맞아요. 블러 처리하면 좀 거슬리긴 하지. 그러니까 그냥 아예 넣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만들었으니까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. 저는 영상에 손을 안 대니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장면 나쁜 장면을 떠나서 저는 그걸 손을 안 대니까 보는데 거슬리지가 않는데 OCN 이런 데 보다 보면 다 씨발 담배 처리하죠. 나오는 게 덜 거슬리겠어. 다 블러 처리해놔가지고 더 거슬려. 근데 전 너무 많이 펴가지고 나중에 가면 와 너무 많이 핀다 진짜. 네가 다 펴라 다 펴. 나중에 네가 목이 아프디. 아니 뭐 여자 형사도 피고 다 피니까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너무 많은 장면이 계속 담배를 피면서 나오니까 그건 좀 거슬리더라. 아 담배 피는 게 굳이 안 펴도 되는 장면까지 계속 피니까. 아니 뭐 담배 얘기 잠깐 하면 나도 그 더 이상 담배가 고뇌와 고독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. 아니 근데 그게 좀 필요한 게 얘도 당구 지면 엄청 피거든요. 그러니까 고뇌랑 힘들 때 피는 건 맞는 것 같긴 해. 이 당구 지면 엄청 피거든. 왜 말이 없어졌어? 네. 아 요즘 너무 져가지고 갑자기 담배 생각나네요. 전 단점으로 하나 제일 크게 꺼는 거는 이거는 한국 영화를 좀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워딩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아, 그러니까 한국 말인데 정말로 웅얼웅얼 되는 약간 그런 느낌? 거짓말이 아니고요. 제가 자막을 몇 번 켜서 봤어. 거슬려서 껐는데 이 장면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워딩이 너무 안 좋아. 근데 그게 그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저 터졌어. 저 터져서 만약에 말을 못하는 거야. 그 장면은 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맞아서 말을 못하는 건 알겠어. 예를 들어. 근데 안 들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조금 있었거나 시나리오 상으로 뭔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너무 그래. 저 박희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, 나 씨 얘기 뭐라고 중간에 하다 보면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가지고. 저는 그래서 늘 자막을 켜놓고 봐요. 한국 영화도. 아 근데 그러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. 문을 열고 들어온다. 이런 거 써 있잖아. 그냥 봐. 그래서 성큼성큼 위로 올라온다. 이런 거. 부드러운 음악. 아이씨 노래 소리. 아이씨 그래도 안 돼. 아이씨. 그거는 저 음악 쪽의 기술 문제 아닌가? 요즘 보면은 되게 나도 안 들리는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언젠가부터. 음향도 음향인데 워딩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워딩이. 뭐 그럴 수도 있지. 아니 그 워딩이 어느 부분에서는 왜냐면 그 거기 뭐 스토리는 안 얘기 안 할 거니까 그 저기 중간에 그 죽는 사람 있잖아요. 죽는 그 난 그 사람 워딩이 너무 좋아. 너무 많이 죽어서 누구요? 무차 있는 아저씨. 워딩이 너무 좋아. 아. 그러니까 안 들리. 그 아저씨 죽은 사람 목소리는 제일 잘 들리고 말이야.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안 들리고. 그랬어요. 저는 그래도 꽤 재밌게 봤어요. 카터보다 훨씬 나았고. 야 카터 어떻게 비교하냐. 야 우리 카터 이거 간접 광고인 줄 알겠다. 매번 나온다 매번. 이 정도면 광고지. 궁금해서라도 보겠다. 얼마나 욕을 먹으면. 우리만 죽을 수 없어. 니네도 카터 봐라. 그래서 뭐 복잡한 인물 관계도 예전에 그 영국 영화에서 또 이런. 이렇게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막 이렇게 한 영화들도 꽤 많았었어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네, 저도 중간 중간에 거슬리는 게 많아서 일단 와이프가 너무 짜증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. 아, 난 개인적으로 윤지서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난 그 외모가 너무 좋아. 난 그 여자 너무 이쁜 것 같거든. 근데 난 그 여자도 좋아했던 이유가 그 여자도 워딩이 되게 안 좋거든요. 난 근데 그 맛이 다른 데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을 때 혼자 그렇게 하면 좋았거든. 그쪽이 다 저러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는 거야. 그 여 형사만 빼고 다 저러. 발음들이. 근데 그분은 연극에서 많이 오래됐나 봐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
그 전도연하고 약간 신하균 섞여놓은 것 같은 그 여형사 있잖아요. 그러네. 딱 느낌이 그렇고. 전도연하고 신하균 섞여놓은 것 같은 그분이 워딩이 좋더라 확실히. 연기도 잘하고 좋더라고요. 저는 일단 시나리오도 나 괜찮았어요. 저는 되게 막 얘기가 원래 한결인데 막 중간에 막 나갔다가 곁다리 곁다리 그 해가지고 주인공이 그거 다시 잡아가지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스토리 좋아해서 스토리도 괜찮았고 영상도 어쨌든 저 느와르잖아요. 느와르 범죄 느와르니까 뭐 그런 거 치고도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느낌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표현한 것도 그렇고 되게 좀 아쉬운 게 배우들이 좀 아쉽긴 했어. 배우들 연기력보다 아 쟤 또 나왔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봤던 배우 또 나와서 박희수는 몇 번 이 비슷한 역할이 많았죠. 되게 많았어. 딴 나라 가면 그 신분증 검사당에서 하도 건달로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. 그리고 아저씨에 나오는 그 있잖아. 동생 아저씨에서 그 마약쟁 걔도 그렇고 대부분 다 건달했던 사람들이 또 건달력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그랬고 그쵸, 너무 정해진 스타일 자기 이미지대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윤진서도 괜찮았었어요. 윤진서가 그리고 지랄하는 역을 잘하더라. 그러더라고. 그리고 오랜만에 김광록 아빠 수고하세요. 현씨가 저거 때문에 안 났었잖아요. 대마초. 그랬어요? 떨이야 또 그랬어. 우광로 아씨를 오랜만에 본 것도 재밌고 재밌었었고 그 아저씨만의 그 특이한 연기가 있잖아. 아니 그 아저씨도 워딩이 이상해.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요. 난 개인적으로 그 아저씨를 그 드라마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, 저는 그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다 심각하잖아 드라마가. 맞아. 너무 다 근데 거기서 흐름을 깨주는 사람이 그 아저씨야. 맞아. 근데 나는 그런 캐릭터들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이게 더 진지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너무 무게감이 있으니까.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오광로, 오달수 이런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없잖아 여기는. 여기는 없고. 여기 너무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. 좀 기운 빼게 하는 역들이 조금 있었어야 되는데. 깔깔이 캐릭터. 약간 좀 있어야 되는데 건달 중에서도 맞아요. 이렇게 좀 깔짝깔짝대고 하는 캐릭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너무 무게감이 있으니까. 중간에 카메로 나오는 허상태 아저씨. 야 역시 대세배우더라. 신 진짜 한 두 신인가 밖에 없었는데 야 연기 잘하더라. 그 반만 그 몸뚱이 반만 나오는데 심지어 꿀타냐. 야 진짜 부산 사람이더만.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나왔었으면 어떨까 싶어요. 좀 아쉬워. 좋아하는 캐릭터들 없었어요 그거 볼 때?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남주 아빠. 왜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? 그냥 어쨌든 아들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한 느낌? 나판에? 네. 손톱이 다 꺼졌다. 그 아빠가 좀 어쨌든 좋았어요. 근데 제일 싫은 건 어쨌든 아내. 일단 말투부터 싫어요. 존나 땡땡깨지. 그리고 자꾸 남편이 싫지만 그리고 동갑인 것 같아요. 근데 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. 당신이 뭐 이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는데 너라고 자꾸 하는데 저는 그 너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되게 반감이. 그러니까 아무리 동갑이라도 그래도 부부인데. 그 캐릭터를 이렇게 싫어할 정도로 연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싫더라고요. 여기 완전 유교부이 되니까 지금 완전 여기 저기예요. 와이프가 집에서 이제 물 주고 이렇게 엉덩이부터 안 보이고 이렇게 뒤로에서 문 열고 나가고 이런 집이라서 청춘은 뒤로 나가고. 저는 제 와이프가 저보다 어려도 약간 너라고는 안 하거든요. 약간 이름을 부르거나 네가 와이프한테. 약간 뭐 이름을 부르지 너라고는 안 하거든.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계속 너라고. 그리고 이 남편한테 너무 땡땡거리니까 이게 부부 맞아? 그 정도 땡땡은 땡땡도 아니야. 저는 그 정도도 못 참아. 너는 진짜 안 될 것 같아. 아니 근데 좀 과하긴 해. 그런데 너무 둘 다 쌓인 만큼 쌓여가지고. 아니 근데 난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. 그래요? 누가요? 그 윤진서? 그렇게 화내는 게? 그 여자 입장에서?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. 그래, 신랑이 저 정도면 깜깜하지. 아니 그 애 수술비까지 손대잖아.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아빠들이 이렇게 뭔가 해내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. 가장으로서. 물론 뭐 살려고 자기도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. 밤에?
뭘 해? 그러니까 가장 아빠로서 뭔가 가장으로서의 상황을 뭔가 이렇게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 와중에 뭔가 실수도 하고 하는 건데 너무 떡떡거리니까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너무 감정이입한 거 아닙니까? 너무 감정이입했어 거기서. 아니 근데 막상 수술을 시키려고 했는데 통장에 4천 원 남아 있고 이러면 그래. 그게 문제 있잖아. 아니 지금 이제 그게 얘는 근데 나는 바로 그거를 당장 가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든 같이 해결을 해보자. 뭐 이러면 좀 좋은데, 그러니까 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막 이래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이해는 안 갔어요. 매번 네.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쌓일 때까지 쌓인 거고.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좀 덜했으면 싸움이 덜 됐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좀 있긴 있어. 너무 무시하더라. 너무 무시해. 아, 너무 싫어. 하와 몹시 났어 지금. 여기 얘기했잖아요. 이렇게 앞으로 오고 밥상 들고 뒤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버선 신고 다니고 이러거든 여기 집에서. 아, 그래도 약간의 존중은 필요하지 않나요?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선을 넘진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, 하는데. 얘는 이제 깨울 때도 와이프가 밖에서 서방님 그 문 밖에서 부르고 들어가도 될까요?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야 네가 이러니까 얘가 이제 열받는 거지. 화가 몹시 난 거지. 뭐 단점은 없었어요? 저는 여기서 그 여자 형사 있잖아요. 그 팀장. 이 팀장도 마음에 안 들어. 뭐 말을 안 해. 아 진짜 속 터져가지고 주변 팀원들 3명 있잖아요. 뭐 말도 안 해주고 뭐 중간에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. 혼자 심각해. 그러니까 심각할 만한데 너무 혼자 심각해가지고 팀원들도 너무 안 믿고 마지막도 좀 하는 마지막 행동도 이해는 사실 안 가요. 형사가 그랬어야만 했나? 아 총 들고 가서. 네. 아 그렇죠. 그것도 이해 안 가는데 어쨌든 여자 그 캐릭터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저는 그게 느낌이 보면서 남자 캐릭터였는데 급하게 여자로 바뀐 느낌 안 들어요? 난 그 느낌이 좀 강하던데. 저는 여기 이 작품에서는 여자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진짜. 딸은? 딸도 싫어. 그럼 개딸려 이지고. 딸도 싫고. 아 돈을 받으면 사실 그 나이에 그 돈을 갖고 그렇게 간다고? 와 진짜. 하나 몹시 났어. 와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었어. 여형사 캐릭터는 여자 형사가 팀장이면 저렇겠다라는 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. 저는 여자치고는 생각보다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되게 여자 형사 나오는 것 치고는 부스스한 머리라든지 옷 입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저렇겠다 말투라든지 그렇겠네란 그래서 난 캐릭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 연기하는. 그럼 이 영화 만약 이거 드라마 그거 만약에 보라고 하면 추천이에요 사람들한테? 볼만은 한 것 같아요. 전 추천. 저도 한 9화 10화만 마음에 안 들고 마지막 마무리가 좀 마무리만 좀 그렇고. 그 앞에는 되게 재밌었어요. 이게 시즌 2를 염두에 둬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. 네, 마지막 보니까 딱 시즌 2 생각하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.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까지는. 왜냐면 남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전혀 다른 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범 가족 다른 캐릭터도 네, 그러면 최대야 된다고 좋은데 다시 또 정우가 나와서 이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엔딩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냐면 그 핸드폰을 어떤 다른 돈가방에 떨어뜨리면서 끝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또 다른 가족이 뭐 새롭게 등장해서 하면 그렇지 아니면 이 가족이랑 엮이 있는 다른 가족이 또가 뭐가 있던지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그리고 마약 쪽이 또 아니라 완전 다른 또 범죄 쪽으로 엮이든가 완전 다른 하나 근데 나는 현실 검증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그 경찰이 문능력한 건 엄청 잘한 것 같아요. 차가 도주했는데 번호판을 안 보고 쫓아간다고. 그러니까. 네, 그거 보고 내가 그 김학의 동영상 보고 김학의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 느낌 아니야. 검찰 쪽 잘못 아니야? 아까 둘 다. 내가 보면서 둘한테 무능력을 제대로. 근데 검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. 그래서 그렇게 아주 무능력을 제대로 표현했구나. 너무 현실 고증 아닌가 이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도 볼만은 했습니다. 잘 봤어요. 네.